안녕하세요. 비스타 연구소장 닥터 K 김보원입니다. 엔진오일 물어보살 드디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오늘부터 설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 다 갖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실망은 하진 않았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질문 내용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첫 질문이 예전부터 저를 아셨던 분이 이제 질문하신 거잖아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전에 사피언스 Q&A 시절에 제가 답글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서 뿌듯함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니카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1967년에 마흘러라고 그 독일의 기업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내서 이걸 만든 겁니다. 뭐냐면 니켈에다가 실리콘 카바이드 성분을 넣어서 코팅하는 이런 특허입니다. 자, 이게 왜 됐냐면은 이거 이제 약간 시소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옛날에는 모든 엔진 블럭이나 엔진 헤드가 전부 다 주철이었어요. 시대를 흘러가면서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퓨얼 이코노미. 알루미늄 블럭으로 만들어보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때 그런 연구를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M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많은 회사에서 했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 자체에는 트라이버 필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알루미늄이 굉장히 안전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철이나 뭐 니켈이나 이런 데서는 생겨요. 하지만 이 알루미늄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첨가제가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블럭이 다 긁힙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사실 경량화 시키려고 만들었던 건데 결국은 실패를 해서 못 썼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알루미늄 블럭 자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 실린더에 들어가는 보호 있잖아요. 이걸 전부 주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도 철이죠. 그래서 거기 트라이버 필름이 생기게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주철이 무겁잖아요.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그 알루미늄 블럭 내벽에다가 니카실 코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성분을 안에 집어넣고 도금 형태로 보호에다가 코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니카실 코팅이라는 게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량화에 그다음 단단하고 윤활도 잘 됩니다. 잘 썼어요. 그래서 벤츠, 뭐 BMW, 심지어는 BMW를 오토바이 같은 데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포르쉐, 일본에 있는 자동차들 있어요. 혼다, 닛산, 도요타 이런 데서 막 써요. 썼는데 언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코팅이 벗겨지는 거야. 이게 뭐지? 이유가 뭘까? 봤는데 니켈이 황이라는 성분과 접합을 되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황화니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니켈 설파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물질이 생기면서요 코팅이 벗겨져요. Nope. 그래서 아 황을 많이 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예 못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황이라는 거와 이는 이 윤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또 환경 오염 물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예 배제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적은 황 로셉스나 셉스는 설페이트 대시 포스포러스, 설퍼, 네. 인황, 황산 회분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로셉스나 미드셉스를 쓰라고 돼 있어요. API에는 그런 게 없지만 나중에 ACEA, 즉 유럽 규격에 넘어가면 C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C 카테고리가 로셉스, 미드셉스이거든요. 그거를 쓰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그걸 쓰시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 분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니구실이라는 합금이 또 있어요. 니켈과 그냥 실리콘만 넣어갖고 코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알루실이라고 알루미늄에다가 그냥 실리콘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알루미늄에는 트라이버 필름이 안 생긴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왜 생깁니까? 그러면 실리콘에는 트라이버 필름이 생깁니다. 니켈에도 생겨요. 그리고 크롬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걔네들은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는 TMI이긴 한데 DLC 코팅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이라는 코팅입니다. 엔진을 쓰다 보니까 마모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면서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캠샤프트가 돌아가고 타펫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밸브를 막 하는데 여기 굉장히 큰 그압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 윗부분에 사실 마모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부분에 내구성을 강화하면서 경도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윤활도 잘해야 되는 이런 물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코팅으로서 그걸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와중에 DLC 코팅이라는 게 적합하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잘 썼어요. 그래서 BMW 이런 데서 와 이거 대단한 물질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 BMW 모터사이클에는 이걸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DLC 코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마찰 저감제로 쓴 MODTC라고 있습니다. 몰리 다이 사오 카바메이트. 다이는 두 개란 소리고요. 사오는 황이란 소리입니다. 카바메이트는 탄소와 질소가 결합된 그런 물질이에요. 제가 몰리부덴 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DLC 코팅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탄화수소 얘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소들을 다 빼는 겁니다. 탄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정질 구조라고 해서 아모르포스라 구조라고 해서 그렇게 막 만드는데 탄화수소 체인에서 뭐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해서도 만들기도 하고 증착을 통해서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당연히 수소가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다 빼낼 수 없죠. 그러니까 비정질화 되면서 다이아몬드 라크 카본이 수소가 들어가 있는 코팅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꼭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에서 그 몰리브덴과 결합을 하면서 몰리브덴 옥사이가 되면서 빠지면서 얘네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DLC 코팅 중에 수소가 빠지는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질들을 다른 걸로 뭐 크롬을 결합하든지 뭐 실리콘을 결합하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DLC 코팅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에 BMW 오토바이 매뉴얼 같은 데 보면 첨가제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명시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몰리브덴 첨가제가 들어간 엔진 오일이나 첨가제를 따로 사용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게 DLC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유를 명시를 안 하고 그렇게만 써놨어요. 그럼 사람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거는 만들어질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DLC 코팅이 과학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덴을 써도 그런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는 DLC 코팅이 벗겨지거나 이런 문제는 없고요. DLC 코팅을 안 쓰더라도 뭐 니칼실 쓴다고 말씀드렸죠. 니칼실 쓰더라도 로셉스 황 적은 그런 엔진 오일을 쓰면 되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이셉스는 솔셉스 쓰지 마시고 그냥 로셉스로 쓰시면 됩니다. 황화 에스테르가 들어간 엔진 오일 첨가제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세요? 황화 에스테르, 아까 황이라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에 필요하긴 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정량이 들어있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되게 좋은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많이의 기준은 스펙, 그 규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이 3000ppm 이하로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황 자체를 그냥 설페이티드 애쉬, 즉 황산 회분으로 계산을 다시 해서 뭐 0.8% 밑으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GDDP, 마모방지 첨가제도 많이 넣으면 황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긴 맞아요. 자, 황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니칼실 같은 그런 코팅제랑 반응을 해서 문제 생기죠. 1차로. 그 다음에 만약 니칼실이 없더라도 황이 많이 생기면 이게 나중에 황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을 해서 열분해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수분과 만나서 황산이 됩니다. 그럼 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TBN도 다 써버리고 중간에 부식도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첨가제에 대한 역할도 다 줄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산 자체가 배기구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문제는 부품들을 산이니까 녹일 수 있는 그런 성질도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건가요? 초착, 즉 자동차가 멈춰버릴 수도 있고 산 자체가 빠져나가면 캐탈리스틱 컨버터라고 그래서 삼원 촉매가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는 귀금속이 들어갑니다. 백금이나 로듐이나 뭐 이런 귀금속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녹여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첨가제는요? 첨가제도 황이 적은 첨가제를 써야 돼요. 자, 리스타 S1은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로셉스로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다고 해서 셉스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신 다른 첨가제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황하이스테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첨가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넣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로셉스, 미드셉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엔진오일과 첨가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진오일 물어보살 리스타 연구소 유난히 박사 닥터케 김보니였습니다.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역시 뽑아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